모든 성문 백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 있으시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격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속에 법화경 속에 아주 오묘한 뜻도 참 무릎을 치면서 좋아하지만은 특히 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아, 오늘 내가 이것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이걸 이제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가슴에 담아보고 확인하는 이게 얼마나 신심 나고 환희심 나겠는가. 뭐 신심 나고 환희심이 나면 뭐 그 다음에는 뭐 저절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법화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환희심이 나고 그러면은 1년에 한 사람만 많이 교화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더 교화해. 그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도님들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더 교화하는 운동하자. 1년에 한 사람만 더 교화해 보십시오. 그럼 100명이 교화했다. 그럼 200명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400명이 되잖아요. 1년에 한 사람 하니까 에이 그까지 그 한 사람 못해요. 얼른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교화하는 게. 그런데 100명이 1년에 한 사람 교화하고 나니까 200명 되고 그 다음에는 400명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되는지 난 모르겠네 숫자를.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원력 세웁시다. 이 불교는요 지혜와 자비와 원력 이 세 마디입니다. 법화경을 통해서 지혜를 특히 앞부분에 전부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 다음에 야광보살 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본품 여기에 넘어가면 뭐냐? 자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 속에는 전부 원력이 다 깔려 있습니다. 보험품 읽을 때 좋지요. 그런데 행여 보험품을 거꾸로 읽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남김에 보험품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법화경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법화경으로 내 정신 무장이 되면 우리가 바로 야광보살이 되고 내가 바로 묘음보살이 되고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또 관세음보살 행을 하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법화경은.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만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입장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화경은요. 관세음보살 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법화경이.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읽었어요. 아유 관세음보살 부르면 뭐 불에 들어간 사람도 불에 타지 않냐고 물에 떠내려가다가도 천하 얕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으로 무장된 우리 법화행자의 마음은 그 자비심이 넘쳐서 불에 타는 사람도 불에서 구제해주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도 물에서 구제해주고 온갖 병고를 앓는 사람은 그 병고를 낫게 해주고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 사람에게는 그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내가 굶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 어디서 밥이 생긴단다 어디 관세음보살 불러보자 이게 아니에요. 해석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왜냐? 저 앞에서 서품에서부터 뭡니까? 방편품에 이르면은 전부 그리고 저기 열애수량품까지 보면은 전부 우리들의 본성의 위대함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가치 그것은 한마디로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혜예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의 눈을 떴으면은 어떻게?
모든 사람, 나만 부처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저렇게 앓고 있는데, 앓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으랴. 그래서 가서 구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이 법화경 소연 꽉 그냥 담겨 있습니다. 방편품에 내가 또 좋아하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난 이거 뭐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번뇌가 불불 끓는 마음으로 어쩌다가 절에 왔어. 부처님 앞에 와서 절도 하기 싫어. 고개만 까딱해. 그래도 개 이성불돈이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이러고 보셨죠? 부처님 앞에 와서 손만 한번 끄떡 들어도 그것으로서 개 이성불돈이라, 다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쌓아놓고 이것이 불탑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으로서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 이렇게 법화경 쉬워. 이렇게 쉬워요. 무슨 뭐 보살행하고 뭐 육바람을 닦고 피나는 정진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해서 성불 하는 것이 아니야. 이미 성불은 돼 있어. 모든 사람이 이미 성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철이 있어서 그거 모래 쌓아놓고 이게 불탑이야라고 한 것, 그것으로서 부처를 이루어 마쳤다,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손 한 번 끄덕든 게 무슨 조건이 됩니까? 수행 공덕을 쌓고 조건을 부여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행을 쌓을 때만 부처고, 안 할 때는 부처가 아닌 거야. 그런 부처는 영원한 부처가 못 돼. 그래서 이 법화경이 아주 훌륭한 경이고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치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뭐 본문, 정문, 아주 어려운 천태 스님의 그 가르침을 빌리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눈을 떠라는 거예요. 앞부분 전부 거기에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들이 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다른 말로 하면 숙이경이에요. 묘법연화경을 딴 말로 표현하면 숙이경이라고 할 정도로 3분의 1이 숙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 인용한 방편품의 내용도 숙이의 내용이에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망상 부글부글 끓는 그 산란심으로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올리고 나무 불 한번 했다든지 손을 들었다든지 하는 그게 무슨 부처가 되는데 조건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조건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이다. 부처 되는 데는 조건이 아예 필요 없다. 그런 조건 필요 없이 부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숙의 내용이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립을 숙의를 하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근사하게 어떤 나라에서 뭐 나라 이름도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부처가 돼서 다시 또 숙의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국토가 있고 뭐 정법 주세는 얼마고 상법 주세는 얼마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근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대 성문, 가섭하고 뭐 가정년하고 4대 성문이 좀 숙의를 받는 데는 살짝 생략해요. 반을 딱 줄여. 이 아이가 아주 생략이 심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 이제 이름 불러서 이제 할 때는 또 생략이 심해. 숙의를 주는데 왜 사람 차별해? 사리불은 그렇게 아주 장황하게 숙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와서는 왜 그렇게 사람 차별을 하냐고요. 차별을 하다가 그 다음에 500제자 숙의품에 가면은 500명 아라한들이 모두 보명이라고 하는 예레가 되리라. 한 이름,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무슨 숙이야 그게. 그런 숙이는 기분 나빠서 안 받지 우리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기억나시죠? 500 아라하니 보명이라고 하는 한 이름 가지고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심한 것은 유황무학 인지품에 가면은 2000 아라하니 전부 보상예래가 되리라. 기억나시죠? 나도 어제 읽었네.
보상 예레가 되리라라고 2000명을 똑같은 이름으로 보상 예레가 되리라 이렇게 나중에 가면 엉터리 쓰기를 합니다. 엉터리 쓰기. 세상에 그런 싸구려 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법화경이 세상에 경중의 제일 왕이라고 야왕보살 본사품에서 이야기해놓고 그런 엉터리 쓰기 싸구려 쓰기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냐. 깨달으라. 쓰기 관계없이 사람 사람이 본래로 부처입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방편을 빌려서 처음에는 근사하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다가 차츰차츰 그 모양이 생략이 돼. 생략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이제 아주 예의를 다 갖추죠. 옷도 뭐 제대로 입고 그리고 이제 화장도 하고 그래서 아주 존댓말도 쓰고 온갖 그 교양 다 들어가면서 사람 만납니다. 그러다 그러고 이제 탁 대접도 해요.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좋은 음식으로 이제 대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면 어떻게? 영 달라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갖춰야 할 예의가 차츰차츰 이제, 생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은, 같이 살면은, 뭐야, 예의라는 것도 아무도 없어도 다 통하고. 그대로 뭐 물 이야기하면 누워서 아 내 피곤하니까 가서 떠먹어 이래도 통하는 거야.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것도 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찾았던 얘기하고 지금 한 가족이 돼가지고 정말 뭐 퍼질 대로 다 퍼져가지고 누워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숙이 주는 그 절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름 촥 이렇게 되고 뭐 그 나라 이름 또 부처 이름 그리고 상법 주세 정법 주세 뭐 이거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뭐야 500명을 보명 예례가 되리라 2000명을 보상 예례가 되리라 이렇게 싸구려 쓰기를 내리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탐복을 했어요. 이야. 바로 이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수기의 형식 없이 그대로 붙여다라고 하는 사실이구나.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은 경도 안 읽고 참선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야.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인데 인사하기 바쁜 거야 이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현신했다. 만사 제쳐놓고 어떤 큰 약속도 그날 뭐 사업 뭐 1000만 원짜리 사업이 거래가 있는데 그것도 제쳐놓고 부처님인데 인사하기 바쁠 거 아니에요. 상불경 보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참선할 시간이 없죠. 참선하다가도 일어나야 되죠. 경을 입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연불을 하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모든 거 다 작파하고 부처님인데 예배하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예배하죠.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난 당신을 공경합니다. 왜냐? 당신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앞으로 당신이 부처님이 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것은 이제 정말 이 훌륭한 성인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 사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성인인가, 그렇지 못한 성인인가가 판가름이 납니다. 무슨 이제 산천천목 이런 모든 현상, 물질 현상이 어떻게 그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지혜로서 꿰뚫어 보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건 뭐 뒷전이에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가장 세상에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이 참다운 성인이 아니냐 하는 게 거기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는 사람을 종으로 보았잖아요. 사람을 종으로 보았고 한 사람만 상견이야. 그 나머지 우리 인류는 전부 종이야. 그건
잘못된 견해예요.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크게 잘못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파는 거야. 흑인들 미개하다고 하면 돈 받고 팔고 완전히 예,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존재를 봐버려요. 왜냐? 그 교리가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이야 그거 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지 뭐. 안 그렇겠어요? 잘못 본 거야.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사람을 부처님으로 본 거야. 상불경 보살 기억하세요. 난 상불경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지 싶어요. 평생을 통해서. 너무 감동적이야. 사람을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신뢰하는 거. 정말 부처님의 안목은 훌륭하구나. 부처님은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그 제대로 보신 것을 상불경 입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은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어도 아직 내 몸에 스며들지는 못하고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어느 날 정말 딱 내 살림살이가 되고 내 인격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할 것이고 부처님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심은 절로 나오게 되죠. 그게 지혜거든요.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비심은, 자비의 실체는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큰 병원을 지어서 불우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치료하게 하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세상에 없도록,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들은 전부 이 병원에 와라 말이야.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비행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비심이 실천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자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비로 제대로 무장이 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또 이 세상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하죠. 아무리 내 돈을 10번, 100번 떼먹고 가도 다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그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보살, 보살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법화경을 통해서 보살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보살 인간. 인간 보살 내지 보살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문품을 우리는 바로 읽기, 보문품 바로 읽기 운동. 관세음보살에 뭐 달라고 매달리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보살핀다. 불의 환란에 빠져 있는 사람, 물의 환란에 빠져 있는 사람, 온갖 환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능동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보문품 바로 읽기입니다. 보문품 이제 바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덮어놓고 뭐 되지도 않는 일,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 그런 이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인연의 이치요, 연기의 도리요, 인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안 되는 일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심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보험품이요.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하고 그 지혜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뒤편에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무용보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눈을 뜨는데 야광보살 자비하고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자비하고는 또 좀 달라요. 야광보살 품의 자비는 어떤 자비의 실체인가 하면은 위선 이 법화경을 이해시키자고 하는 자비입니다. 법을 세상에 좀 널리 펴자고 하는 그 자비심이에요.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뭘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법화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에 대한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절로 우러나는 자비심, 이것이 순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원보살은 법화경을 펴는, 그래서 야원보살 본사품에 그렇게 이제 법화경의 위대함을 이렇게 아까 일러봤듯이 그 내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화경을 펴는 일, 법화경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읽게 하고, 그래서 법화경의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묘원보살이나 관세음보살처럼 거기는 이제 경을, 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는 그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경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낱낱이 구제하는 입장이에요. 자비로 무장이 돼 있고, 무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뭐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고를 앓는 사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불에 떠내려가는 사람, 불은 분노의 불이겠죠. 탐욕의 물이요, 분노의 불입니다. 또 무슨 뭐 높은 산 꼭대기, 험한 바위, 이런 것은 참 이 세상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일부러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 있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인 소추다, 어떤 사람이 밀어서 떨어뜨렸다, 이런 말이 있죠. 높이 올라가면은 저절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아마 여기도 이런 큰 불사를 하고 하면은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사예요. 의뢰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반에서 1등 하면은 속으로는 잘했다 하면서도 속에는, 겉으로는 잘했다 하면서도 속은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저놈이 다음에는 못하거나 어디 가서 뭐 잘못되거나 그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이야. 그런 것들을 그 보문품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높은 벼랑에 올라가서 뭐 사람이 밀어서 떨어뜨리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내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그런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뭐 칼로서 해치려고 할 때 산산이 부서지게 했다.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해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산산이 그런 마음이 흩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능동적인 입장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법화경은 지혜와 자비와 원력, 이것으로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큰 불사를 해서 우리의 그 자비심을 한껏 펼쳐서 만 중생에게 그 자비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그 원력을 가지고 바로 이런 그 자리를 마련했고, 앞으로 병원을 지을 그런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비의 표현이에요. 우리 불교는 곳곳에 법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쪽은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자비 실천은 너무 부족합니다. 자비 실천은. 그건 아마 뭐 지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법화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불교의 그 본보이가 됐습니다. 이미 본보이가 돼가지고 이러한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할 일을 하고 정말 불자로서 부처님의 그 제자로서, 그 중에서 특히 법화 사상을 무장으로 해서 법화 행자로서 정말 갈고 닦은 자비를 이 세상에 한껏 표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을 지금 이렇게 마련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너무 고맙고 또 한편 참 우리나라 불교라고 하는 이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그 의식적 환경 속에서 의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하면은 아이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전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봅니다. 얼마나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까, 그게. 경제가 어려워서 척박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고가 아주 척박하고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꼭 이제 성취를 해서 그런 이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감화하고 결코 밉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어떤 사람도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도 다 여기 동참하는 그런 그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아주 투명하고 건전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새로운 불교, 신선한 불교, 정말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불교, 정말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불교가 돼야지 이 세상에 보탬이 안 되는 불교, 저끼리 좋아하는 불교, 그건 세상에 아무 대답을 못할 불교예요. 불교의 교리가 뭐 아무리 좋다 한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 곤충 미물까지도 살생하면 안 된다. 얼마나 자비가 넉넉합니까? 그럼 이웃집에 굶고 있는 사람인데 한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곤충 미물까지도 살생하면 안 되는 그런 그 너그러운 자비심이 말은 불교라면서 아 이웃에서 굶고 있고 아파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인데 뭘 보태줬냐 이거예요. 뭘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불교가 정말 지금까지 불교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불교 진짜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삼법화경을 말하자면 소위 경전, 의지할 경전으로 딱 삼고 뭐든지 뭘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법화 철학이 여기에는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기초입니다. 너무나도 튼튼한 기초예요. 한편 이 법화경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정신무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한 번씩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그 자비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하는 일이 아 이런 일이구나 또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이렇게 좀 하는데 보탬이 될까 하고 그래 이제 늦은 밤이지만 이렇게 참 어여쁜 법화 행자님들을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